다른 분이 오실 거예요. 네. 네. 저도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을 정도. 네. 왼쪽 문으로. 네. 왼쪽 문으로. 네. 왼쪽 작은 문. 어허, 이 독립 서출이라고 그래서 원래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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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저 오늘 저기 꿈하고 예. 용기하고 예. 열정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목소리 톤이 자신감이 넘치는 저런 스타일인 분이 재미없는 거 되게 우기는 분들. 내가 봤을 때 승기 씨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제가요? 예. 왜? 승기 씨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민망할 수 있어요. 민망하다. 저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세요, 선생님. 장군님 그리고 가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아, 지금처럼. 우리 그렇지. 설민석 우리 사부님께서 또 출연하셨을 때 잘 됐을 때 좋은 기운을 받았던 안경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이제 선물로 설 사부님 너무 죄송하지만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뭐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야, 너 안경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자체. 아, 그래서 이거 안경. 안경. 아니 이거 미리 얘기를 좀 해줬어야지. 금방 만날 줄 알았으면. 와, 처음 뵙겠습니다. 아, 너무 제가 너무 안녕하세요. 너무 아, 대단하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아 예. 측정이 안 되는데 열이 너무 높나? 사실 내 열정 때문에 좀 뜨겁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말했죠. 재미없는데 우기는 사람. 아~ 맞네 맞네. 그 안경을 좋은 일에 기부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근데 그 안경이 그래도 가진 의미가 굉장히 아 굉장히 크죠.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들한테 이름을 알린 것이 옛날에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서. 아, 형 소름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예. 형 영화. 예, 네, 저 형. 형이 좋아하는 영화. 아 그래요. 예. 네, 영화 보고 이제 아 엄청났습니다. 기계가 느껴지네요. 기계. 뭘 보고 뭘 보고. 기계. 기계. 기계가. 기계 이거 말고요. 아이 아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네 맞아요. 근데 그 명량이라는 영화의 그 해설 강의를 제가 했는데 그때도 맞아, 그 맞아, 안경을 맞아. 썼는데 와. 그 안경만 쓰면 안 보이던 세상이 보이고. 야. 그냥 한번 터지는 거예요. 와. 오늘날의 설민석을 잊게 해준 안경이에요. 야. 내가 갖고 싶다 그 안경. 얼마에 팔렸어요? 22,000원. 내가 갖고 싶다. 어쨌든 2만 원이던 250만 원이던 좋은 일에 쓰이면 똑같은 거다.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법입니다. 병원에 미쳤다 미쳤어. 뭐든 팔면 바로 살 것 같아요. 확실한 거. 바로 산다. 아 진짜. 근데 오늘 선생님께서 저희 뭐 어떤 곳으로 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네. 오늘 여기 우리 온 이유가 뭐야? 왜 사부님 집으로 안 가고 여기 우리가 모여 있어요? 코로나. 코로나 때문이죠. 어... 그렇죠. 제가 오늘 이제 검색어를 좀 봤더니 오늘 검색어가 코로나 블루야. 코로나 블루. 아... 코로나 블루. 우울하다 이거예요.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건강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계속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심리적 방역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로 몸도 아프지만은 마음도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여기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어? 진짜? 백신 가지고 어? 위기를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 그런 거 적어야 됩니다. 사실. 적고 예. 위기를 기회로 걸림돌을 디딤돌로. 맞습니다. 요거 하나 그 방법. 여러분들 저기 그 위기라고 그러잖아요. 위기. 네. 위기. 위기. 근데 여기는 이제 위기를 영어로 크라이시스라고 그래. 크라이시스. 크라이시스. 그게 이제 그리스어거든. 근데 그리스어인데 그 어원이 뭐냐면 크리네인이라고 전환점이란 뜻이에요.
변곡점인가? 이렇게 상황이 가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 지점. 그걸 위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동양적으로 해석하면 위기가 뭐냐면 위험과 기회가 함께 있다는 데서 이게 위기야. 위험과 기회. 네. 한자가 같아, 기자가. 그래요? 위기하고 기회가 그게 한자가 같아, 기자. 위기 안에 기회가 있었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답을 코로나를 기회로 바꾸고 이걸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을 우리는 오늘 어디서 찾는다? 역사 안에서 찾는 거예요. 이거 한번 질문 한번 해드릴까요? 이게 지금 천재지변일까요? 인재일까요? 인재. 인재. 인재다. 이게 인재예요? 아 이건 약간 뭐랄까 이건 아까 수업을 받긴 했지만 이 정도는 천재 아닌가? 이쯤 되면. 예, 이 정도 전 세계 대유행은 이건 천재로 봐야 되지 않나? 아 제가 볼 땐 두 분 다 정답이다. 두 개 다. 아 그럴 거면 이거 왜 물어보셨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강의법이야. 이게 이런 걸 적어야 통하는 거야 이승기. 야 이게 강의법이다. 적어야지 말이야. 아 이게 강의법이다. 환경 문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게 본능이야. 기회로 만들어보자. 승리한 역사예요. 결과물이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데 아까 사기꾼 냄새가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집중이 확 돼요 지금. 그렇죠. 영업 비밀이네 이게. 야 이거 영업 비밀이네. 와, 집중 확 된다. 그 교황님께서 WHO 사무총장한테 한 말씀이 있어. 뭐라고 하셨냐? 나의 신은 항상 용서하시고 인간은 가끔 용서하지만 자연은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무서운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심판일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이 코로나가. 자, 그런데 이 코로나가 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진짜? 진짜? 그러면은 여기 있는 팬데믹, 전염병의 그 시작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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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가? 자, 맞춰봅시다. 그 위기를 기회로. 자, 자. 이건 바로. 바로. 모른단 말이야. 하늘. 오, 괜찮아. 집중됐어. 집중 확 됐어. 이모 확 끊었어. 그러면 코로나.